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일주일 만인데도 엄청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우선은 지금 주중에 저도 운 쪽으로 좀 자만을 했던지 개인적으로 안 좋은 일이 좀 있었거든요. 이사를 준비 중인데 그와 관련해서 좀 손해를 보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신중하게 기다려보는 중이고요. 확실히 제가 이번 그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의 주간 운세 작업을 하면서 무서웠어요. 사실은 전체 일간들이 너무 하나같이 다 좋은 말보다는 안 좋은 말들 위주로 나왔고, 이거를 녹화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우선은 좋은 운만 전달을 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냥 어차피 7월 운세는 앞서서 다른 영상으로 방송을 했었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그날 그날의 디테일한 운이기 때문에 설사 좀 안 좋은 말들만 나온다 하더라도 참고만 해주시고 너무 맹신하지는 말아주십시오.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먼저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간 운세 말고 제가 또 8월 운세를 올려야 하는데, 이 부분은 되도록이면은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런데 8월 전달은 제가 주간 운세를 몇 번 빠뜨릴 수도 있어요. 이사를 이제 갈 집을 가계약을 했고요. 근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우선은 조금 찹찹한 마음을 가지고 진행을 해볼게요. 감옥부터 시작입니다. 네,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제가 좀 걱정되는 말씀을 많이 드려서 전달하는 입장으로서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자, 감옥부터죠. 현재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이 양력으로 오는 운세고요. 사주는 절대로 음력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음력 그리고 윤달 마찬가지입니다. 댓글에 꾸준히 현재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걸로 보지 않아요. 사주는 절기로 봅니다. 절기이고, 그래서 양력으로 항상 말씀을 드리고요. 음력달이 맞지 않다. 현재 윤달로 무슨 달인데 왜 여기서만 이렇게 다르게 이야기하느냐 말씀 주시는 것은 더 이상 댓글로 필요없는 언쟁을 하지 않겠습니다. 언짢아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전달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개미월이에요. 그리고 다른 경자월이, 경자년이죠. 경자년의 개미월이고 8월 초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미월은 7월 운세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이제 정화, 을모, 기토순으로 흘러갑니다. 현재는 기토의 천간의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처럼 토가 많거나 수가 좀 센 분들은 영향을 분명히 강하게 받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 감목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16일 월요일 27일입니다. 천간에 정관이 들어왔고, 그리고 목의 무덤인 임묘지에 이 걸리는 날인데요. 월요일부터 전체적인 일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겠습니다. 활동도 굉장히 위축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28일 화요일입니다. 임신일은 천간에 편인이 들어왔고, 그리고 환경지로는 절지 환경에 놓입니다. 학업 과정에서 학생분들은 큰 방해를 받으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방향을 바꿔야 하는 일이 분명히 생길 수 있고요. 계약이나 매매,
또는 사업적인 방향에서도 다른 건으로 교체를 하고 바꾸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29일 수요일 개요일은 천간에 정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태지 환경에 놓입니다. 약속이나 거래, 계약, 매매가 성사되지 않고 계속 뒤집어지고 틀어지고 이렇게 방해를 많이 받는 날이 되겠습니다. 확실하게 결과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30일 목요일은 갑술일인데 천간에는 비견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양지 환경에 놓입니다. 동료나 가족, 친구, 동업자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려고 움직이는 날입니다. 이제 31일 금요일은 을의일인데 천간에는 겁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장생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생기는 날입니다. 또 그동안 외로웠던 분들은 친구가 들어오는 날입니다. 이제 8월 1일 병자일 토요일을 보겠습니다. 정간에는 식신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목욕지 환경에 놓입니다. 자식이 내게 숨기는 일이 있습니다. 자식은 이제 결혼하신 분들에 해당이 되는 이야기겠지요.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내 눈에 진실이 보이지 않는 날이 이날입니다. 분별력이 떨어지겠습니다. 이제 8월 2일 정축일 일요일은 정간에는 상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관대지 환경에 놓입니다. 말 실수가 일어날 수 있고 평소보다 짜증이 많이 날 수 있습니다. 또 정의감이 그만큼 커지는데 내 자식이나 부하 직원과 사소한 일로 부딪힐 수 있습니다. 싸울 수도 있는 날입니다. 자, 이렇게 갑목일간까지 진행해봤고 이제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일간 을목을 보겠습니다. 27일 월요일은 신미일인데 편관이 을목일간 입장에서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양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이날은 전혀 새로운 사업이나 전혀 새로운 일을 준비하게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28일 화요일은 천간에는 정인이 들어왔고 그리고 환경지로는 태지 환경에 놓입니다. 을목일간 분들께서 약속이나 계약이 틀어지고 어긋나는 날이 되겠습니다. 이제 29일 수요일은 천간에 편인이 들어왔고 그리고 환경지로는 절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약속이 깨질 수 있고 그리고 계약이 해지되는 일을 겪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직장인분들은 해고되거나 또 직장에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는 날입니다. 어떻게 보면 위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중단도 들어왔지만 새로운 출발을 모색하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30일 목요일은 갑술일인데 정간에 겁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임묘지 환경에 놓입니다. 이 술토는 이제 불의 무덤이고요. 이 미토는 목의 무덤이거든요. 똑같은 흙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제 나머지 쭉 넘어가서 이제 정축일이죠. 이 축일 같은 경우는 이제 금의 무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무덤지를 잘 아시면은 좀 도움이 되세요. 30일 목요일은 아까 겁재가 들어왔다고 했는데, 이제 동료나, 그리고 이제 동업자의 상황이 좋지 않은 날입니다. 사기가 저하되어 있고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이제 31일 금요일은 을의일인데 천간에 같은 글자니까 비견이 들어왔고 그리고 환경지로는 사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주변인들의 일이 꼬이고 상황이 좋지 않은 날입니다. 계속 지금 같은 말들이 비슷한 상황으로 반복이 되고 있죠. 이제 8월 1일 병자일 토요일인데 천간에는 상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병지 환경에 놓입니다. 고립이 되고 나 혼자 외로워지는 날이 될 수 있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이 잘 전달되지 않는 날이 펼쳐지겠습니다. 이제 8월 2일 일요일 정축일을 보겠습니다.
천간에는 식신이 들어왔는데 환경주로는 을목일간 분들께서 쇠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자식에게 내가 도움을 받거나 혹은 이제 본인의 어떤 능력과 실력으로 해결사 역할을 하게 되는 날입니다. 다른 사람들 도와주게 되는 날이죠. 자, 을목일간 분들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이제 다음 일간 좀 넘어가겠습니다. 병화일간입니다. 자, 천간 병화 글자 있으신 분들 잘 들어주세요. 27일 월요일은 신미일인데 천간에는 정제가 들어왔고 그리고 이 미일은 쇠지에 놓이는 날입니다. 윗사람이나 내 부인이 든든한 도움을 주게 돼서 내가 그 도움을 받게 됩니다. 또 자신의 실력과 재능으로 어떤 위기를 넘기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제 28일 화요일은 임신일인데 천간에는 편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병지 환경에 놓입니다. 사람들을 이해하는 이해도가 높아지고 그리고 아량이 커지는 날입니다. 그만큼 내 마음이 넓어진다는 뜻이죠. 이제 29일 수요일은 천간에 정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사지 환경에 놓입니다. 자식이나 남편이나 혹은 어떤 사업의 위축이 예상이 되고 마음은 굉장히 심란해지는 날이 됩니다. 이제 30일 목요일은 갑술일인데 천간에 편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임묘지 환경에 놓입니다. 이 술일이 불의 무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선은 나를 포함한 주변 사람들의 운이 이날 환경으로서는 좀 별로 좋지 않은 날인데 일이 꼬이거나 또 받기로 했던 어떤 대답, 오기로 했던 연락 이런 것들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택배 배달이 제대로 잘 안 되고 누락이 될 수 있는 어떤 사건, 사고들 일어날 수 있는 날입니다. 31일 금요일도 보겠습니다. 을해일인데 천간에는 정인이 들어온 날이고요. 그리고 환경지로는 절지 환경에 놓입니다. 기존에 추진 중이었던 계약이 취소가 되어서 다른 계약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 거래 역시 반품을 받게 되거나 환불 또 교환이 예상이 됩니다. 이제 8월 1일 토요일은 병자일인데 천간에는 비견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태지 환경에 놓입니다. 친구나 가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친구나 가족은 내가 돌봐줘야 하는 인연들만 들어오는 날이 되겠습니다. 이제 8월 2일 일요일 정축일은 천간에는 겁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양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동업자나 내 동료가 본격적으로 뭔가 이제 실제로 계획을 하게 되거나 또 도와주려고 신중하게 행동을 시작하게 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병화일간까지 봤고 이제 다음 일간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정화일간입니다. 27일 월요일은 신미일인데 천간에 편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관대지 환경에 놓입니다. 우선 신중해져야 합니다. 정화일간 분들께서 관대지 환경에 놓였다는 것은 분별력이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 언행을 조심해야 하는 날입니다. 이제 28일 화요일은 임신일인데 정간에는 정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목욕지 환경에 놓입니다. 본래보다 과하게 내가 일처리에 대한 보고를 하거나 누가 봐도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할 수 있는 날입니다. 이제 29일 수요일은 개요일인데 정간에는 편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장생지 환경에 놓입니다. 구설수, 또 도난, 또 다툴 수 있는 일 등 이런 것들이 심란한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30일 목요일은 갑술일인데 천간에는 정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양지 환경에 놓입니다. 서류나 계약 과정을 준비를 하고 또 학업, 과정, 사업, 계약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날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원 과정을 등록을 하신다거나 사무실 계약을 하시게 된다거나 이런 일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제 31일 금요일은 을해일인데 천간에는 편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태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무책임한 결과로 일이 이어져서 속상할 수 있습니다. 이날은 너무 섣불리 결정을 하시게 되면 결과를 빨리 보려고 하시면 김칫국을 마실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성급하게 진행해서는 절대 안 되는 날입니다. 이제 8월 1일 토요일 병자일은 천간에는 겁재가 들어왔고 그리고 환경지로는 절지 환경에 놓입니다. 주변에서 내 인연과 이 인연이 끊어지는 사람이 있는 날입니다. 갑자기 잘려나가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인연도 들어올 수 있는 날입니다. 이제 8월 2일 정축일은 천간에 비견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임묘지 환경에 놓입니다. 주변인들의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문제는 그 주변인들의 일이 풀리지 않아서 나까지 불안해지고 나까지 속상해질 수 있는 날입니다. 자, 이렇게 정화일간까지 했고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일간의 무토 보겠습니다. 27일 월요일 신미일은 천간에 상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쇠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내 부하 직원에게 큰 도움을 받게 되는 날입니다. 또 쉽게 예민해지고 짜증을 낼 수 있습니다. 이제 28일 화요일은 천간에 편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병지 환경에 놓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좀 불쌍하다는 연민, 이 연민이 커지거나 또 내가 헌신을 하게 되거나 재능 기부에 가까운 이런 행동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일은 제쳐두고 그 사람의 일을 돕는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리고 29일 수요일 개요일은 천간에 정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사지 환경에 놓입니다. 금전적으로 위축되는 날입니다. 내 지갑에서 나가는 돈이 훨씬 많고 그리고 컨디션 난조가 예상되기 때문에 좀 피로하다. 오늘 뭔가 좀 잘 안 풀린다 싶으시면 그냥 반차 내고 일찍 들어가서 쉬시거나 칼퇴근 하시는 것이 이롭습니다. 이제 30일 목요일은 갑술일인데 천간에는 편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임묘지 환경에 놓입니다. 불의 무덤이라고 그랬죠. 이 글자가 이 술일이 직장에서 연달아서 일처리가 캔슬이 되거나 그리고 트집을 잡히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답한 상황이 자꾸만 생깁니다. 이유도 모르고 계속 캔슬될 수도 있어요. 알고 보니까 엉뚱한 일이었다는 걸로도 밝혀질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또 31일 금요일 을의일은 천간에는 정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절지 환경에 놓입니다. 직장을 옮기게 되는 날입니다. 퇴사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새로운 직장으로 이미 이날 출근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제 8월 1일 토요일 병자일은 천간에 편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태지 환경에 놓입니다. 계약 성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처음에 주고받았던 약속이 뒤에 가서 틀어지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말이 달라지기 때문에. 또 8월 2일 일요일 정축일은 천간에 정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양지 환경에 놓입니다. 약속이나 거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또 계약서에 사인을 할 수 있고 마음먹었던 일들을 드디어 준비하게 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또 기토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기토일간 보겠습니다. 7월 27일 월요일은 천간에 식신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관대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자존심이 강해집니다. 자칫 다른 사람의 단점이나 실수를 지나치게 내가 지적을 하거나 비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날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부모님은 내 자식과 다툴 수 있는 날입니다. 이제 28일 화요일은 임신일인데 천간에는 정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목욕지 환경에 놓입니다.
손해를 보거나 당장 필요한 일이 아닌 영역에 돈을 과하게 쓸 수 있습니다. 실속이 그만큼 떨어집니다. 이제 29일 수요일은 천간에 편재가 들어왔고 이 개요일은 12운성으로 장생지에 놓이는 날입니다. 경제활동이 왕성한 날입니다. 장거리 이동을 하게 되거나 회의나 미팅이 연달아서 잡힐 수 있고 금전적인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날입니다. 이제 30일 목요일은 갑술일인데 천간에는 정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양지 환경에 놓입니다. 주변에서 일거리가 내게 넘어오거나 혹은 새로운 일을 준비하게 되는 날입니다. 이제 31일 금요일은 을해일인데 천간에는 편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태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주변 동료나 또 내 가족들이 게을러지고 책임감이 없어지는 날입니다. 남편이나 자식들이 말만 앞서고 막상 도와주는 것은 없는 날입니다. 이제 8월 1일 병자일 토요일을 보겠습니다. 천간에는 정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절지 환경에 놓입니다. 약속이 취소되고 다른 사람과 새롭게 약속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이 취소가 되지만 그와 무게가 비슷한 새로운 계약을 또 맺게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진행 중인 계약건이 있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는데요. 이제 8월 2일 일요일 또 정축일 보겠습니다. 천간에는 편인이 들어왔고 이제 환경지로는 임묘지 환경에 놓이는데 약속이나 거래가 잘 성사가 되지 않고 지체되는 날입니다. 또 기다리는 답이 금방 오지 않아서 애가 탈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일간 경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경금 보겠습니다. 27일 월요일은 신미일인데 천간에 겁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관대지 환경에 놓입니다. 다툼이 주변 사람들과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민사, 형사 문제까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하는 날입니다. 이제 28일 화요일은 임신일인데 천간에는 식신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걸럭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회사에서 일적으로 잘해내서 인정받거나 또 긍정적으로 주목받을 만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29일 수요일은 개유일인데 천간에는 상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재왕지 환경에 놓입니다. 활동하시는 중에 부상을 입거나 손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지 않다면 내 자식이나 부하 직원이 그럴 수 있는 날입니다. 이제 30일 목요일은 갑술일인데 천간에는 편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쇠지 환경에 놓입니다. 아버지나 시어머니 또는 내 부인 이렇게 내 윗사람들, 내 주변 사람들, 연장자에게 도움을 받거나 조언을 듣게 되는 날입니다. 이제 31일 금요일은 을해일인데 천간에는 정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병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일적으로 한계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8월 1일 토요일은 병자일인데 천간에는 편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사지 환경에 놓입니다. 남편이나 자식의 일이 잘 안 풀릴 수 있습니다. 또 감정이 이성보다 앞서고 생각이 많아지는 날입니다. 이제 8월 2일 일요일 정축일은 천간에 정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임묘지 환경에 놓입니다. 활동성이 위축이 되고 사람들과 대화 자체가 싫어질 수 있습니다. 말수가 훨씬 적어지는 날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일간인 신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신금입니다. 우선 27일 월요일 신미일은 정간에 비견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쇠지 환경에 놓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
회사 동료가 될 수 있고요. 이제 28일 화요일은 임신일인데 천간에는 상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재왕지 환경에 놓입니다. 사소한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혹은 손해를 또 입을 수 있고 내 부하 직원이나 내가 부모라면 자식에게 험한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제 29일 수요일은 계유일인데 천간에는 식신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걸럭지 환경에 놓입니다. 사업이나 자식의 일에서 기쁜 일들이 연이어서 있을 수 있는 날입니다. 계속 우울한 이야기들만 제가 계속하다가 또 좋은 단어가 이렇게 잠깐 튀어나왔는데요. 그만큼 이번 주간 운세에서는 전체 일간들에서 좋은 이야기를 찾아보기 좀 어려워요. 우선은 이날 수요일은 기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제 30일 목요일은 갑술일인데 천간에는 정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관대지 환경에 놓입니다. 금전이 흩어집니다. 일처리를 급하게 할 수 있고 또 물건을 잃어버릴 수 있어서 실수가 계속 이어집니다. 인터넷 뱅킹을 하실 때는 특히 실수하지 않도록 두 번, 세 번 예금주 이름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확인하시고 두 번, 세 번 확인하신 다음에 돈 송금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만큼 조심을 하셔야 하는 날입니다. 이제 31일, 을의일은 천간에는 편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목욕지 환경에 놓입니다. 과소비를 할 수 있는 날입니다. 돈을 평상시보다 펑펑 쓰게 되기 때문에 현명한 소비가 필요합니다. 이제 8월 1일 병자일 토요일은 천간에는 정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장생지 환경에 놓입니다. 일적으로 기쁜 소식이 들리는 날입니다. 자식에게도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8월 2일 정축일은 천간에 편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양지 환경에 놓입니다. 새로운 일을 준비하시게 되고 마음먹었던 그냥 생각만으로 그쳤던 일들이 그냥 구체적으로 행동에 옮겨지는 날이 되겠습니다. 운동을 해야지 해야지 하다가 실질적으로 가서 어떤 센터에서 회원권을 끊는다거나 직접적으로 행동에 옮기신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다음 일간인 임수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임수일간입니다. 7월 27일 월요일은 신미일인데 천간에는 정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양지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새로운 공부를 준비를 하고 시작하게 되는 날이고 계약서를 쓰시고 사인하시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28일 화요일은 임신일인데 천간에는 비견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장생지 환경에 놓입니다. 도와주는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새로운 직원이 지금 일하시는 회사에 입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7월 29일 수요일은 천간에는 겁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목욕지 환경에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을 웬만하면 그대로 믿지 말고 이날은 의심하시고 따로 별도로 체크를 해주십시오. 그만큼 나에게 거짓된 정보가 많이 넘어올 수 있는 날입니다. 이제 30일 목요일 갑술일은 천간에 식신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관대지 환경에 놓입니다. 부하 직원의 거친 언행을 겪을 수 있고 그래서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믿었던 자신의 능력에게 발등을 찍힐 수 있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실수를 최대한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31일 금요일은 을해일인데 천간에는 상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걸럭지 환경에 놓입니다. 본인 일도 잘 되는 날이지만 내 부하 직원의 일도 잘 풀립니다. 또 내가 부모라면 자식의 일도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이제 8월 1일 병자일 토요일은 천간에는 편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재왕지 환경에 놓입니다.
무리하게 결과를 내기 위해서 일을 추진하시다가 주변 사람들과 일적인 트러블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제 8월 2일, 일요일은 정축일인데 정관에는 정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쇠지 환경에 놓입니다. 나의 부인 또는 내 아버지 혹은 내 시어머니 이런 분들께 도움이 들어올 수 있고요. 내가 나서지 않아도 고민 중이었던 일들이 저절로 이분들로 인해서 혹은 주변 윗사람들에 의해서 해결이 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개수일간입니다. 27일 월요일은 신미일인데 천간에는 편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임묘지 환경에 놓입니다. 상대방이나 거래처와 연락이 잘 되지 않아서 일처리에 상당히 많은 방해를 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이제 28일 화요일은 임신일인데 천간에는 겁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사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날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사기라던가 의욕이 떨어지는 날입니다. 상당히 많이 떨어질 수가 있고 그래서 전화나 메시지 자체도 뭐가 지금 안 됐는데 내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하소연을 하는 연락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제 29일 수요일은 개요일인데 천간에는 비견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병지 환경에 놓입니다. 친구나 가족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이 아플 수 있습니다. 건강이 나빠지거나 상황이 그만큼 건강과 함께 돈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깨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정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연민이죠. 이제 30일 목요일은 갑술일인데 천간에는 상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쇠지 환경에 놓입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도와주게 될 상황이 생길 거예요. 또 거의 다 된 일을 본인이 가서 마무리만 해주면 되는 일입니다. 이제 31일 금요일입니다. 을해일이고요. 정관에는 식신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재왕지 환경에 놓입니다. 자식이 손해를 입거나 혹은 어떤 가벼운 부상을 입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부하 직원이 이런 손실을 입거나 작게 부상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 회사에서는 어떤 약간 사소한 언쟁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이제 8월 1일 병자일 토요일은 천간에 정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걸록지 환경에 놓입니다. 활동이 왕성해지고 또 컨디션을 비로소 회복하시게 될 겁니다. 이제 2일 8월 2일이죠. 정축일은 천간에 편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관대지 환경에 놓입니다. 이론만 앞서고 말만 앞서서 말수 자체가 많아지는 날입니다. 또 정작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은 없기 때문에 주변에서 나에 대한 신뢰 자체가 많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간별 운세를 진행을 해봤는데 계속 말씀드렸지만 자막을 필요로 하시는 구독자분들이 예전보다 많아졌어요. 절대적으로 영상만 딱 보셔야 되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자막을 달아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 계약권이 있는데 이 부동산 계약권이 잘 처리가 되면 아마 8월 중순 전까지는 제가 이사를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몇 번 제가 지금 실망한 일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8월 운세는 제가 올리고 한 일주일이나 2주 정도 주간 운세를 올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도 전환해야 되고 여러 가지 챙겨야 되는 일들이 많아서 그 부분은 커뮤니티 쪽에 공지를 따로 해서 올리기는 하겠습니다만 방송이 갑자기 올라오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걱정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리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 제 연락처가 있는데 전화를 미리 주지 마시고 문자를 주세요. 그리고 앞에 영상에 제가 크게 달아놨습니다만 그 상담 신청이라고 하는 영상 아래쪽에 링크가 따로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은 그거 눌러보시면 나오거든요. 뭐가 쫙 펼쳐져요. 상담 신청 꼭 읽어보시고 저한테 예약 의사가 정말 있는 분들만 문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간이 좀 많이 어려울 수 있는 주간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저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래도 힘내시고 남은 한 주 화이팅 하십시오. 여러분 모두 힘내세요.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